자, 이번 시간은 이제 드디어 계약법으로 왔습니다. 일단 계약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시험 문제가 민법총칙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민법총칙이나 계약법은 한 10문제가량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민법총칙보다는 계약법이 양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도 우리 수험생분들은 어려워하시고 잘 틀리십니다. 이유는 뭐죠? 뒤에 있어서. 그러니까 양이 많지 않고 그러면 민법총칙 맨앞보다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민법총칙은 공부를 해도 틀리는 경우가 발생해. 애매한 게 있어서. 근데 계약법은 공부하시면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도 왜 어려워하시냐?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를 안 해서 뒤에 있어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까지 오시게 되면 이제 체력이 소진돼가지고 막 앞에 것도 다 까먹은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요. 계약법을 안 보고 민사특별법 안 보고 민사특별법까지 합치게 되면 시험 문제가 거의 뭐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계약법 부분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결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계약 부분은 전략 부분에 생각하셔서 좀 집중하셔서 신경 써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공부하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460페이지 계약의 의저. 자, 기억나시나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우리가 단독 행위라고 하고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하죠. 따라서 계약이란 승낙을 얻음으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가 계약인 거죠. 자, 2번. 계약 자유 원칙. 계약은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왜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뭘 자유롭게 할수 있나요? 자, 갑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팔까 말까 고민이에요. 물론 땅을 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인 거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이므로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는 거죠. 자, 갑이 이 땅을 팔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도 사고 병도 사고 정도 사겠다고 하네요. 물론 누구한테 팔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인 거죠. 따라서 상대방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을에게 팔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매매 대금도 갑 을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중도금 날짜도 잔금 일자도 갑과 을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세 번째 내용 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갑이 을에게 1억에 팔겠다라고 결정했어요. 꼭 계약서 써야 되나요? 만약에 을이 참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계약서 안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약 내용을 녹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지 계약 방식에 자유가 있는 거죠. 요네 가지를 할수 있는 것이 결국 뭐냐면 계약 자유 원칙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내용 결정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계약법의 내용은 대부분이 임의 규정임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계약법의 내용이 강행 규정이어서 계약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면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용 결정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따라서 계약법의 규정은 임대차와 같은 약자 보호 규정을 뺀 나머지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죠. 또 방식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 민법은 불요식 행위만 할수 있죠. 자, 우리 민법상 모든 계약은 시험 범위 안에서 다 불요식 행위입니다. 따라서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으므로 민법에서는
민법상 매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X인 거예요. 쌍방간에 의사가 합치됐다면 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계약은 뭐가 되죠? 성립이 된 거죠. 왜요? 방식 선택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3번 계약자의 원칙의 제한입니다. 자, 이런 계약자의 원칙이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재 보시면 계약 체결의 자유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여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리는 원론 쪽으로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뭐가요? 제한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한 단을 넘겨보시면 계약과 보통거래약관이 나옵니다. 자, 약관은 최근에 시험 문제가 잘안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수업할 때 약관을 하긴 하지만 잘안 나옵니다. 그래도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공부합시다 해서 강의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안 나오던 것이 나오게 되면 한 3, 4년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약관은 계속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 올해는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애다 이런 얘기죠. 자, 개념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약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약관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뭐라는 거죠? 약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약관이 왜 계약자의 원칙과 붙어서 나오느냐? 약관을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 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가요, 세탁기를 살까 말까 고민이에요. 물론, 세탁기를 살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요? 제 마음이니까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는 거죠. 물론, LG 거를 살지, 삼성 거를 살지, 대우 거를 살지, 누구 마음이요? 제 마음이니까 상대방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LG 거를 사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그 세탁기 통 속에 들어있는 약관이라는 것이 저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구체적으로 그 계약의 내용을 뭐 하지 못해요?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관을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 무슨 자유가 제한됩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거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교재 내용 이제 들어갑니다. 자, 약관은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특색은 있지만 어차피 계약의 내용인 거예요. 계약인 거죠. 따라서 약관의 효력, 구속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음으로써 약관의 구속력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계약이니까. 계약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 조금 하려고 하면 약관이라는 게 기어 나오고요. 그 약관의 동의함이라는 것을 클릭해야 넘어가잖아요. 왜요? 동의해야 승낙을 해야 그 약관이 저에게 뭐예요? 구속력 효과가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인터넷에서는. 근데 인터넷은 그렇지만 일반 거래소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약관은 계약이고 계약의 내용이니까 그 약관의 구속력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그것을 완화해서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명시, 명백히 보여드는지 아니면 어려운 곳이 있으면 설명해 드는지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약관의 구속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승낙 동의가 F임에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을 해야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거죠. 이런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약관이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대량적 정형적 거래소. 시내버스를 탄다, 뭐 전철을 이용한다, 뭐 아니면 가스를 공급받는다, 전기를 공급받는다 같은 대량적 정형적 거래의 경우에는 매번 명시설명하기에 번거로우니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명시설명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에게 후속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판례입니다. 소비자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죠. 자, 대중들에게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래요. 그래서 소비자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라면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세 번째인데 법령의 내용입니다. 법령의 내용을 기재하는 거죠. 자, 약관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법이나 명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놨어요. 사업주가 기업이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법률과 명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놓은 것이라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놓은 약관의 경우에는 그것이 중요하더라도 명시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교재 이제 464페이지에 이제 보통 고려요건의 해석 방법이죠. 자, 약관의 내용을 해석을 해야 그 약관의 내용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첫째,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똑바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약관은 다수를 상대한다는 특징이 있죠. 작년 시험 문제 답변에서 나왔죠. 여러 사람을 상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람 차별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된다. 통일적 해석의 원칙. 다른 말로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주관적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서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약관은 여러 사람을 상대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는 사람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다른 말로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고요. 또 약관은 미리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쌍방이 함께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의 내용 중에 아이송한 부분이 있다면 쌍방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약관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혼자서 미리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으면 사업주가 작성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약관 조항 중에서 아이송한 부분, 불명확한 조항이 존재한다면 작성한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사업자가 잘못한 것입니까? 사업자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 우리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약관은 인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면 인쇄된 내용과 다르게 계약할 수는 없느냐? 할수 있습니다. 개별 약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인쇄된 약관과 다른 개별 약정을 했다면 이때는 오히려 약관보다 개별 약정이 우선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관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당사는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어요. 이러한 면책 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수 있으면 좁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다섯 가지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해봤더니 사업주에게는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요. 소비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해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무효겠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규정이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따라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있으면 무효인데 일부분이 무효면 그 부분만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일부가 무효라는 이유로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게 되면 약관에 관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465페이지 보시면 약관상 불공정한 조항의 무효, 무효입니다. 원칙이죠. 뭐 무효 사유 같은 거 외우실 필요 없는 거고 다만 일부 무효의 특징,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우리 민법 137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약관 조항은 일부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면 그 조항만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하시면 넘겨보시면 대표 예제가 있죠. 자, 풀어보죠.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계약 자유 원칙은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다. 물론 뭐죠? 맞겠죠. 2번 체약 강제는 계약 체결 및 계약 선대방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맞겠죠? 3번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X죠. 자, 약관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대방 선택은 자유롭죠. LG 걸 살지 삼성 걸 살지 대우 걸 살지 제 마음인 거죠. 뭐만 제한되는 거예요? 내용 결정의 자유만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어서 등기 원인일 때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방식 결정의 자유고요. 5번 사법상의 체약 강제. 그러니까 체약 강제라는 말은 뭐예요? 계약 차결이 강행된다는 거죠.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형성권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뭐죠? 체약 강제인 거죠. 그래서 사법상의 체약 강제로는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타당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계약의 종류입니다. 자, 1번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이죠. 자,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계약은 전형계약, 민법에 없는 계약은 비전형계약이라고 하고요. 우리 민법상 15개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가지의 계약이 뭐예요? 전형계약인 거죠. 시험에 나오는 건 뭐예요? 중개계약인 거죠. 자, 중개계약은 중개사법에 있는 것이지 민법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비전형계약, 무명계약인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민법에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 유명계약이라고 하고요. 민법에 없는 계약을 비전형계약, 무명계약이라고 한다. 민법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따라서 중개사법에 있는 중개계약은 비전형계약, 무명계약인 거죠. 그래서 우측에 쌍무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이 나와 있죠. 자, 일단 생각을 해보면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이 성립함으로써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하고요. 계약이 성립함으로써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을은 매매 대금을 줘야 할 채무가 발생하게 되고요. 갑도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재산권을 이전해줘야 될 채무가 발생하니까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네요. 아, 쌍무계약이죠. 근데 만약에 갑이 요 A 건물을
을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을은 꽁꾸로 받는 것이니까 대가 없이 받는 것이니까 을에게 뭐가 없죠? 채무가 없죠. 다만 갑만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으니까 증여계약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한쪽 편에만 채무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뭐죠?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논리가 생기냐면 매매계약과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증여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이런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쌍무니 편무니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면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 그냥 쌍무를 유상계약으로 바꿔 생각하시고 편무를 무상계약으로 바꿔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꼭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가 있는데 뭐냐면 현상광고입니다. 현상광고라는 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편무계약이니까. 일반적으로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편무계약이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편무인데도 유상이니까. 아주 헷갈리죠? 제가 교재에다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죠? 이거 헷갈리니까 따로따로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유상이면 쌍무계약, 무상이면 편무계약인데 현상광고만은 유상인데도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유상이면 쌍무계약, 무상이면 편무계약인데 현상광고만은 유상인데도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낙성계약, 요물계약이죠. 낙성계약, 요물계약. 자,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게 나와 계약을 할래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우리 집 살래 이런 거죠. 우리 니 뜻대로 하겠다 라고 을이 갑에게 승낙을 했어요. 이렇게 다른 거 필요 없이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낙, 앞에 승자가 빠진 게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낙성계약이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청약과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민법은요. 낙성계약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다 다 낙성계약이고요. 따라서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는 다 낙성계약이니까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요물계약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예요. 그럼 요물계약이 뭐가 있나? 이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첫째,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만은 부족하고요.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되고요. 또 보증금 계약도 요물계약이고요. 네 번째, 대물변제, 둘 대신 물건으로 갚기로 하는 것도 요물계약이고요. 네 번째, 현상광고도 요물계약입니다. 특히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 네 가지가 요물계약이라면 요 계약금이니 보증금이니 재산금 이전이니 진정된 행위를 완료하는 것이 결국은 계약의 뭐가 되죠?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물계약이란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하고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가 있습니다. 자, 왜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편무계약이냐면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현상광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행위를 완료해야 되거든요. 지정된 행위를 완료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성립되고 나서 보면 일방 당사자에게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가 되는 거죠. 현상광고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외로 시험 문제 잘 나오고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편무다. 왜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대표이제 풀어보면서 2분 강의 마칠 거거든요. 469페이지 대표이제입니다.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유상이면 싹, 뭐, 현상광고 빼고, 무상이면 편무예요. 도급계약 유상이잖아요. 쌍무계약. 2번, 무상임치, 무상이죠. 임치, 무상, 편무계약.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유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고 그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하면 우리가 대차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임대차와 사용대차 두 가지가 있어요.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 뭐냐면 유상이면 임대차, 무상이면 사용대차. 그래서 임대차는 반드시 유상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차는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죠. 사용대차는 뭐죠? 무상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에요. 5번이죠.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입니다. 왜요?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따라서 5번 낙성계약 현상광고 X고요. 5번이 답인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계약의 성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